2022년 11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24번 지문, 제목추론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4번이라서 대입하는 문제라서 막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선생님 수업 들으면은, 듣기 전에 이제 해석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문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어가 약간 좀 어휘 변경으로 내신이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동영상 보기 전에 한글 해석, 내용 파악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 읽으면서 주제 문장부터 찾아야 돼. 그지? 일단 주제는 자전거 타기의 증가, 도시 거주민들의 새로운 지위 상징.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여기 근처에 뭐 한내천이든 안양천이든 보면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거볼 거야.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이제 최근에 이제 몇년 전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자전거 타기가 유행이 된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한 거의 뭐 20년 전부터 자전거 타기가 이제 유행이 됐죠.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뭐 레저, 뭐 여가 취미 활동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지금 새로운 지위의 상징. 어떤 나의 뭐 사회적인 위치나 부의 상징으로 이제 나타낸다는 게 이글의 주제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 그래서 단어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지. craze는 열풍, 대유행이란 뜻이고, express, 나타나다, 표현하다, active, 적극적인, growth, 성장, several, 몇몇의, urban, rural의 반대말이지. 그 다음에 accompany, 도시의, 그지? 예, rural. rural, urban 알고 있으면 반드시 rural도 알고 있어야 돼요. 루랄은 교회의, 시골의 이런 뜻이야. R, 미안해요. RU, RA, area. RU, RA, 루랄. Company는 동반하다. 그 다음에 symbolic, 상징적인. 그 다음에 interpretation이 해석인데, 우리가 RE가 붙으면 뜻이 뭐야? RE. 재란 뜻이잖아. 다시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reinterpretation, 재해석이란 뜻이고요. poverty, 가난입니다. 그 다음에 recreational, 여가용의. AL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그랬어. commute, 통근하다. 뭐야, aspiration, 그지? 열망의, 야심쩡이. 그 다음에 demonstrative. 여기서 이 형용사. aspire, 봐봐. aspirational, demonstrative.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대놓고 드러내는 거. 원래 demonstrate가 뜻이 뭐지? 입증하다, 설명하다라는 동사였는데, 얘가 이제 형용사로 쓰면은 demonstrative는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s 봐봐 발음이 약간 어려운데 aspiration은 열망의 야심적인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value는 가치, 얘가 동사로 쓰면은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identity 정체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construction, 형성, 구조란 뜻이고요. effectiveness, 일단은 ness가 붙으면 명사야. 그다음에 impress, 인상을 주다, signal. 얘가 여기서 동사로 쓰여서 암시하다. 이거 신호란 뜻이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면 암시하다, 나타내다.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 extent. 우리 to the extent, to the, 뭐, 혹은 to the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 그지? 그 뒤에 완전절 나오는 거 문법에서 공부했고요. well of. well of는 사실은 부유하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인 걸 티내는 거야. 그지? well of는 부자인 걸 티내는 거야. 그 다음에 obvious, 겸손한가는 약간 멀리, 약간 좀 동떨어진 형용사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돈이 많은데도, 그지?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well off는 돈이 많은데 약간 좀 졸부 느낌. 나 부자야라고 이제 막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거. 그렇게 부유한 사람을 well off라고 그러고요. 왜냐면은 showing off가 잘난 체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well off는 약간 돈은 많지만 좀 대놓고 드러내는 거. 그런 사람을 부유한 well off란 뜻이고, obviously 분명히 value. 아이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value라는 가치를 지닌 이야. 그지? 얘가 레드니 뭐 깔려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가치가 깔려있대고 그래서 value 레드니 가치를 지닌 컨섭션은 소비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y no means는 결코 뭐뭐한다. 아 이번에는 얘는 주제는 어렵지 않은데 어휘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낯선 어휘가 많이 나와. by no means 결코 뭐뭐하지 않다. particularly 특히. 그 다음에 오
manifest, 분명한 입니다. clear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낯선 단어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내가 문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문법은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삽입해 줄수 있어. 주입시켜 줄수 있어. 근데 단어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는 가장, 물론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는 가장, 그지? 학습적인,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요,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지문을 통해서 계속 그 지문을 읽고. 그래서 한글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내용 파악에 최고야. 여러분들 절대 영어 지문부터 읽지 마. 물론 이제 모의고사랑 내신을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내신은요, 모의고사보다 더 디테일하게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지문을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첫 문장을 보고 주제 파악부터, 글의 요지, 주장 제목부터 파악하셔야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단어, 뭐, signal, impress,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단어. 근데 by no means, 이거를 뭐, 수단이라고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그리고 manifest, 어렵습니다. 낯선 단어입니다. 이런 낯선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외국어는 암기 없는 이해란 없습니다. 그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 중에 되게 한국말 되게 잘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했을까? 아닙니다. 드라마나 아니면 노래나 수없이, 노래도 수없이 따라 부르고 드라마도 따라 보면서 대사 막 따라하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학습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마지막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운상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해봅시다. 고3 올라가기 전에 결실을 맺어야지, 그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글 해석, 아까 선생님이 동영상 보기 전에 충분히 이제 보고 이제 한글 해석 내용 파악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봅시다. 제목 추론 문제로 출시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The recent, 최근에 Cycling, 봐봐, 최근에. Cycling as your lifestyle, craze. 여기까지가, 이 콤마, 그지? 여기까지가 주제야. 최근에, 뭐야. 생활,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은, 엄밀히 말하면 전치사 뒤에, as 여기. 이거 전명구잖아. 그죠? 삶의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은, 여기까지가 주어야. has expressed,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지? 현재 완료, 과거에서 지금까지. itself는 뭐야? 이게 재기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면요, 주어가 목적어란 소리야. 그지? 아, 자전거 타기 열풍이야. 아, 그래서 최근에 생활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은 그거 자체를 표현을 했대. 어떻게? b��야? increase in the number of active cyclists. And engross of cycling club membership in several European, America, Australia, and Asia urban areas. 무슨 말이야? 다 지금의 전명구입니다. 엄청 뭐가 딸린 거야. 이게 문장이 길어도요, 문장의 형식에서 보면 이 글은 결국 뭐야? 이 문장을 삼형식에 지나지 않아. 아, 핵심부터 봐야 돼. 최근에 자전거 타기,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으로서의,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은, 자전거 타기 열풍을 어떻게 표현해 왔대? 증가. 증가로서, 어떤 숫자의 증가, the number of, a number of 헷갈리지 마. 여기 만약에 a number of가 나오면, a number of는 선생님 many의 개념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틀려요. 그지? 얘,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야. 그지? The number of 뭐뭐의 수. 자전거를, 활동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수의 증가와, 그지? 그 다음에 ingross, 성장, of cycling club membership. 자전거 타기 동호회 모임, 그지? 자전거 타기 동호회 모임의 성장을 표현해 왔습니다. 몇몇의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과 호주 사람들과 그리고 아시아의 뭐야? 도시 지역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시 지역이야. urban areas입니다. 교외 지역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아, 첫 번째 문장. 최근에, 이거 내용일치 불일치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무관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고. 아, 삶의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은
뭘 표현했어? 아, 자전거를 활동적으로 타는 사람들의 수의 증가와, 그 다음에 자전거 동호회 몸의 성장을, 표현을 했구나. 어디에서? 몇몇의 유럽과 미국과 호주와 그리고 아시아의 도시 지역에서. 그지?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기 증가가 이 글의 주제잖아. 제목이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얘가 주제야. 그죠? 그러면 봐봐. It has also been accompanied. 여기서 이게 뭐야? 자전거 타기 열풍이죠? 자전거 타기 열풍은 대명사 요거야. 여기서 이것은 자전거 타기 열풍이야. 이해됐죠? 자전거 타기 열풍은 또한 has been accompanied. 지금 다 현재 완료형 썼어요. 동반이 되어져 왔습니다. has been accompanied.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 완료형, 그죠? 동반이 되어 왔습니다. 아, 자전거 타기 열풍은 동반이 되어 나왔대. 무엇에 의해서? By a symbolic rain interpretation. 어떤 상징적인 재해석으로. 아, 자전거 타기 열풍은 동반, 무언가 함께 동반이 되어져 왔대. 함께 진행이 되어져 왔다는 거야. 동반이라는 것 자체가, 그지? 뭐에 의해서? By a symbolic reinterpretation of the bicycle. 자전거라는, 그지? 자전거를 어떤 자전거의 상징적인 재해석으로 동반이, 다시 한번 동반이 되어 왔대. 중요한 단어. 이게 무슨 말이야? 상징적인 재해석이라는 게 뭘까? 별표. 지금, 도시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도시에서 자전거 타기가, 그지? 자전거 타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도.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도 뭐야? 자전거에 대한, 그지? 자전거에 대한 상징적인 재해석이 함께 동반이 되어 왔대. 진행이 되어 왔대.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인 재해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일단 밑밥을 깔았잖아. 그러면 3번 문장에 나오겠죠. After the bicycle had been. 이제부터 잘 봐. 위에서는 문법적으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가 왔습니다. has expressed. 그지?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표현을 해 왔습니다. has been accompanied by 무엇무엇에 의해서 동반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had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had 플러스 pp는 뭐야? 과거 완료지? 얘는 과거 완료야. 그래서 이거 어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아,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아, 자전거가 had been be associated with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왔다죠? 무엇과 관련이 있다. 자전거가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선생님이 약간 좀 중요한 단어들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아, 자전거가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for many years. 수십 년 동안, 그지? 어떤 가난, 빈곤과 연결돼. 가난, 빈곤과, 그지? 빈곤과 뭐야? 연결이 되었던 이유로 다시 자전거라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 수십 년 동안 빈곤과 가난과 연결이 된 이후로, 그지? Expensive recreational bicycle. 비싼, 값비싼 여가용의 자전거 혹은 recreationally inspired commuting bicycle. 뭡니까? 여가용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야, 얘는 부사죠. recreationally. 부사고, inspired. PP 형태의 형용사야. 부사가 형용사 수식하고, 그지? commuting bicycle. 통근을 하는 자전거. 이 결국 뭐야? 동명사죠? 명사. 그지? 그래서 지금 얘가 결국 이거 명사야. 부사가 형용사 수시, 형용사가 부사 수시. 그래서 봐봐. 수십 년 동안 지금 자전거는 가난과 연결이 되어 왔던 것이야. 그지? 수십 년 동안 자전거가 가난과 연결이 된 이후로 값비싼 여가용의 자전거들 혹은 여가용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어떤 영감을 받은 커뮤팅 바이스클, 커뮤팅 바이스클은 출퇴근용 자전거야. 출퇴근용
거들이 이제 밑으로 내립니다. 뭐야? Have suddenly become. 이제는요, 현재 완료 이제 suddenly. 갑자기 have become. 현재 완료 났어. 이 문장은 시제를 잘 봐야 돼. 갑자기 뭐야? S, 중요한 단어 아까. 열망의, 이제 aspirational products. 열망의 상품이 된 거야. 사람들이 바라고, 이제 원하는 상품이 된 거야. 어디에서? In urban environment. 도시의 환경에서. 이해됐어? 아까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야? 자전거 타기의 증가. 두 번째 문장은 자전거가 재해석이 된다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자전거가 수십 년 동안 빈곤의 상징이 되었던 이후로, 그지? 비싸. 값비싸 뭐 여가용의 자전거나 아니면 출퇴근용 자전거가 갑자기야. 갑자기 막 열망해. 도시 사람들에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aspirational products. aspirational, 미안. aspirational products. 열망의 대상이 된 거야. 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in present time. 그래서 현재 지금 cycling, 자전거 타기는 지금 계속 이제 현재 완료 나와. has become. 무엇이 되었습니까? an activity. 어떤 활동이 되었어요? which is 주격 관계대명사. 어떤 활동이 되었는데 which is also performed. 수행이 되어진 for its demonstrative value.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열망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 사람들에게 자전거 타기는 뭐야? which is also performed. 수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수행이 되기도 해. 수행이 되기도 해요. 비동사 플러스 PP. 그지? 수동태야. 그래서 현재 도시 사람들에게는 자전거 타기는 뭐야? 수행이 되어지기도 해. 어떻게? For its demonstrative value. 대놓고, 지금 열망의 대상이 됐다니까 이어져야 돼. 그것에 대놓고 가치를 드러내는, 나 비싼 자전거 타. 자전거 1,000만 원짜리 넘어요. 그치? 1,000만 원짜리 비싼 거는. 대놓고 그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열망. 이어지는 거야. 그지? 열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는 거야, 도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비싼 자전거를 타면은 내 주변 사람들은, 쟤좀돈좀 있네, 쟤 능력자네라고 우러러보겠지 하는 마음에, demonstrative value. 대놓고, 뭐야, 다시 한번. 대놓고 드러내는, 어떤 가치를 대놓고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을, 기지? 수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its role, 그것의 역할, in identity construction and its effectiveness in impressing others and signaling social status.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죠? 대놓고 드러내는 가치, 그리고 그것의 역할, 정체성이잖아요. 그것의 역할, 어디에? in identity construction, 어떤 정체성 형성과 its effectiveness, 그것의 효과야. 뭐 하는 데 있어서? in impressing. 뭐야? 인상을 주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데 있어서의 그것의 효과. 그래서 현재 정리할게요. 현재 자전거에 도시 사람들의, 도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전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전거란 뭐야? 첫 번째 뭡니까? 열망의 대상입니다. 열망의 대상. 뭐 상품이지. 열망의 대상.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를 열, 기지? 드러내놓고 표현.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도구야.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뭐야? 어떤 굉장히 자전거에 다른 사람들을, 그지? 다른 타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수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nd, 여기, signal을 암시하는 거야. 뭐야? social status. 자신의 지위, 그지? 자신의 지위도 드러내놓고. 자신의 지위도 뭐야?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거야.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도구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란 첫 번째,
내용 잘 기억해야 돼. 열망의 대상이고요. 가치를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기도 한단 말이야. 이해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 중요한 단어 이렇게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그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중요해. 그래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to a certain extent cycling has turned into turn into는 무엇으로 바뀌다죠? 변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has turned into 뭡니까? 바뀌어왔습니다. 뭐로? assembly 아까 상징적인 재해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과거의 자전거가 빈곤을 상징했다면, 지금은 부를 상징한다, 이거야. 그 자전거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지? 보세요. To a certain extent, cycling has turned into a symbolic marker. 어느 정도까지는 뭐야? 결국 자전거 타기는 뭐야? 상징적인 마커, 표시가 되었대. 뭐해? 중요한 단어 계속 나와. 이게 다 목적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where of 내가 아까 부유한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전거랑 결국 부유함의 the where of 부유함의 표시가 된 거야. 그죠? 부유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 거야. Obviously 분명하게, 그죠? Obviously 분명히 value라도 뭔가 가치를 지닌 가치가 깔려 있대 그랬잖아. 그지? 분명하게, 그죠? 가치를 지닌 분명히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뭐뭐입니다. By no means 중요하죠? 다시요. 분명히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By no means는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그죠? 몇 가지 중요하네. 결코 By no means limited to cycling. 아, 자전거 타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보완해. 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시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지금 자전거 타기가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적 표시로 바뀐 거야. 대놓고 얘기했잖아. 과거의 자전거 타기가 가난한, 빈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어. 근데 현재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전거 타기가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시로 바뀌었어. 근데 분명히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자전거 타기에 결코 제한되지 않는데. 그지? 다시요. 분명히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자전거 타기에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고 나왔어. 그런데, however이 나왔습니다. 없죠. 그런데, 그지? The link with identity construction and conspicuous consumption. 무슨 말일까? 하지만 관련성이야. 뭐의 관련성? 정체성 형성과 그 다음에 과시적 소비. 이 단어. 야, 이건 뭐 어이가 어렵냐. 이거는 대놓고, 이거 데몬스트레이티브랑 연결되는 거야. 과시적 소비야. 아, 나돈 많아. 과시한다는 건 대놓고 드러낸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연결. 뭐의 연결? 어떤 정체성 형성과 과시적 소비의 연결은 어떤 정체성 형성과 과시적 소비의 연결은 has become, 뭐가 되었대요? 특별히 분명해졌습니다. In the case of cycling,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 그런데 봐봐. 정체성 형성과 과시적 소비와의 관련성은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 분명해졌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한국말로 지금 꼬여서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위에 지문에서. 분명히 어떤, 뭐야, 가치를 지닌 소비 행위는 결코 자전거 타기라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왔잖아. 그런데 봐봐. 그런데 연결성이 있어. 분명히 어떤 정체성 형성과 그다음에 과시적 소비와의 그 연결성에서, 그지? 자전거 타기의 경우가 분명해졌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전거는 결국 그냥 어떤 뭐, 하나의 상품.
출퇴근용이나 아니면 그지 뭐, 내가 생활에서 필요한, 그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나의 불을 과시하는 거야. 나의 불을 과시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지? 그니까, 봐봐. 정체성 형성과, 그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는 목적은, 나의 불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야. 근데 지금 자전거 타기, 자전거가요, 소비의 그 정체성 형성과 과시적 소비와의 그 연결고리에 있다는 거야. 왜? 자전거가 지금 현재,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이 문장에서, 자전거 타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적 표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지? 자전거 타기의 경우, 과시적 소비와 소비라는 정체성 형성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가 이 글의 주장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자전거 타기의 증가, 도시 거주민들의 새로운 지위 상징이야. 나의 불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자전거 타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에 지금 여기서요, 그래서 핵심적인단 아까 자전거 타기라는 게 과거랑 비교했을 때 상징적인 죄에서 a symbolic reinterpretation 이 단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열망의 대상, aspirational products, 열망의 대상. 그 다음에 demonstrative value, 대놓고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signaling, social status, 나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the wealth, 나의 부를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conspicuous, 과시적인 consumption, 소비라는 것. 그 다음에 manifest, 그러한 과시적 소비와 그 다음에 소비라는 정체성 형성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이 지문은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4번에 나온 지문의 어휘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싼 뜻의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어휘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고. 왜냐면 어휘 자체가 낯설잖아. 낯선 어휘가 많이 나온 지문은요,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휘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주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간파할 수 있을 거야, 제목이랑. 그지?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자전거가 상징하는 다섯 가지, 아까 선생님이 체크해 줬어. 그거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낯선 단어, the wealth of, 그 다음에 by no means limited to, 그 다음에 conspicuous, 그지? 이 단어, 과시적인. 그 다음에 manifest, 분명한, clear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demonstrative, 대놓고 드러내는 거, 이제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거, 어떤 가치, 나 이거 나한테 되게, 나돈 있어, 이거 나한테 되게 가치 있는 물건이야, 대놓고 드러낸다는 이 형용사, demonstrative,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미안해요. 동영상 끊줄 알았어요. 미안. 다시. 쏘대. 이게 쏘대시 붙어 있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지. 어떤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결국 뭐뭐 하다. 목적과. 쏘대 뒤에는 당연히 완전절이 남아있죠. 여기서 대시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결과. 그러하다.
결국이라는 뭐뭐하다 하게 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봐봐. 그 뇌가 분리된 환자들한테 이미지를 보여줬어. 뭐 하기 위해서. It was visible to only their left. 오른쪽이 아니라 미안. 왼쪽에, 오로지 왼쪽의 눈에 보여지게, 그지?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체크했나? 왼쪽 눈입니다. 왼쪽 눈에 보여지게 되는, 그지? Visual. 다시요. 왼쪽 눈에, 오로지 그들의 왼쪽 눈에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 거야. 그리고, 이게 뭐가 생각이 됐죠? were asked to 요청을 받은 거야. 뭐 하라고? to select 고르라고. a relative card 관련이 있는 카드를 고르라고. 뭘 가지고? 왼쪽 손으로. 아, 봐봐. 여기 지금 실험자들한테 연구 이제 뇌가 분리된 사람들한테 뭐 왼쪽 눈에만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보여준 거야. 왼쪽 눈에만 보여지네. 그리고 왼손으로 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카드를 고르라고? 요청을 한 거지. 이해됐어요? 봐봐. 왼쪽 눈에만 보여지는. 왼쪽 눈에만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지?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이미지와 관련된 카드를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왼쪽 손은 신체잖아. 우리의 왼쪽 손을, 기지, 왼쪽을 관장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야? 내가 신체의 좌측을 관장하는 거는 우측, 운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해 됐어요? 얘는 지금 운의가 관장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뇌가 분리됐다고 그랬잖아.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봐봐. Left eye vision and left side body movement are controlled. 그러니까 보세요. 왼쪽 눈의 시력과 left eye vision and left side body. 왼쪽 그 면에, 그죠? 왼쪽 몸의 움직임은 are controlled. 통제가 되어집니다. 어디? By the right hemisphere. 운에 의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지? 운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는 거야. 운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inner skeletal brain patient, 그러니까 뇌가 분리된 환자들을 the connection.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연결 통제가 되어지는데 between the right and left hemisphere. 그러니까 좌뇌와 운의 사이의 연결이 has been broken. 이미 끊어진 거야. 뇌가 분리됐다는 거 이해돼? 그리고 이것은 미니,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의미합니다. 분사구문이야. 무엇을 의미해? New information. 그 어떤 정보도 여기서 뭐야?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죠? New information. 그 어떤 정보도 can cross. 서로 can cross. 건너갈 수 없다는 거. From one hemisphere to 좌뇌에서 우뇌로, 그지? 그러니까 연결이 뇌가 원래 일반적인 사람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끊어졌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뇌가 분리된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의미를 하는 거야. The connection, 연결.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has been broken. 이미 끊어졌다고. 그래서 이것은 의미를 한대. 무엇을? 그 어떤 정보도 no information can cross from one hemisphere to the other. 그러니까 다른 좌뇌에서 우뇌로, 그지? 그 정보가 건너갈 수 없음을 의미를 하는 거야. 연결사 중요하죠. Therefore, 그러므로, 체크해놔. 문장삽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In this experiment, 이 실험에서, the right hemisphere, 우뇌. 우뇌는, 아까 우뇌가 왼쪽, 눈, 그지? 이미지를 봤던 왼쪽 눈과 그 다음에 그 카드를 골랐던 왼쪽 손을 통제한다고 그랬어. 그지? 우뇌는 was doing. 결국 이 실험을 뭐야? 뭐 하고 있어? All of the work. 그러므로 이 실험에서 우뇌가 모든 작업을 실험을 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and 그리고 the left hemisphere 좌뇌는 was. 그러니까 언어죠. aware가 아니라 모르고 있었어요. 좌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봐봐. 왼쪽 다시요. 왼쪽 눈의 이미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카드를 고르는 왼쪽 손. 얘는 결국 운의 담당이야. 이해돼? 그래서 뇌가 분리됐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좌뇌는 이 환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좌뇌는 언어와 수리를 관장한다고 했어요.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가진가 대. 그래서 이 실험을 주관한 박사, 가진가 박사인데, asked, 물었습니다. 가진가 박사는 물었습니다. 그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에게 무엇을? 가짜, 감옥. 무엇을 물었어? Why they choose? 간접 목적어가 여기서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하죠. Why they choose the card? 왜? 의문사, 주어, 동사. 왜 그들이 여기까지. 지금요, 그 간접 의문문사에 기지 뭐가 들었어? 관계대명사절이 들은 거야. 이해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빠져있죠?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이 실험을 주관한 박사는, 가진가 박사는 then asked the patients,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환자들이 선택했는지. 왼쪽 이미지 눈에 들어온 이미지를 보고, 그지? 왼쪽 손으로 왜그 이미지와 관련된 카드를 선택했는지 질문을 한 거야. 얘 지금 뭐야? 못 반대. 이해됐죠? 왜냐면은 언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Language is processed. 언어를 관장하는 건 좌뇌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언어는, 왜냐면은 언어는 is processed.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enerated.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In the left hemisphere. 좌뇌에서. 좌뇌에서 이제 언어, 좌뇌 역할 다시. 언어를 관장하고, 언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발생시켜. 그래서 이 박사가 물어본 거야, 환자들한테. 왜? 물어보면 이 환자들이 대답을 할거 아니야. 언어는 좌뇌야. 지금 우뇌와 좌뇌가 연결이 끊어졌다고 했어. 그지? 그리고, the left hemisphere. 좌뇌는 is required, 요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요구가 되어져요? 요구가 되어지기 때문이야. 뭐? 응답하도. 왜냐면은, 봐라. 박사가 이 실험을 주관한, 실험을 진행한 박사가 환자들에게 질문을 한 이유.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은 뭘로 나와요? 대답은 언어로 이루어지잖아. 언어로 이루어져. 언어는 우뇌, 그지? 미안. 언어는 좌뇌. 좌뇌에서 통제. 박사는 뇌가 분리된 사람들이 좌뇌 역할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좌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좌뇌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지? 이해됐어? 이거야. 그런데 이제 however, 당연히 이 박사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좌뇌 우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좌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했겠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한 거야. 이게 됐어? 그지? 그런데 because of the experiment's design, 이러한 실험의 설계 때문에 only the right hemisphere, 오로지 우뇌만인 알고 있었어요. 왜? 그지? 왜? 얘도 뒤에 간접 목적어가, 간접 부분이 목적으로 쓰여. 왜그 실험자들이 그 카드를 골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아까 뭐냐면은 판단력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운에는 판단력이랑 창의력, 좌뇌는 언어랑 수리 능력.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실험의 서기 때문에 뇌가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좌뇌만이 왜이 환자, 이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운에만이 알고 있었던 거야. 판단을 한 거지. 왜 미안 선택을 했을까? 이해됐지? 그래서 as of result가 뜻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정리돼야 돼. 이해됐죠? 이거 이해돼? 결과적으로 연결사 중요해. 가진 거라는 박사는 expected 예상을 한 거야. 뭘 예상했어? The participants,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to be silent. 중요합니다. 조용할 거라고. 왜?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좌뇌와 우뇌가 끊겨져 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 왼쪽 이미지로 보고, 왼쪽 손으로 카드를 고른 거 우뇌가 시킨 일이야. 그리고 우뇌만이 알고 있었던 거야. 왜이 사람들이 이 카드를 선택을 했는지. 우뇌는 판단력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가진 거라는 박사는 아,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할 것이다. 좌뇌의 역할이 끊겨져 있으니까. 그지? When asked to answer the question. 이해됐어요? 또 내릴게. 하지만 but instead 대신에 그지? Every subject 모든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fabricated 중요합니다. 왜곡했대요. 거짓으로 꾸몄대요. 이제 디솔티드 이제 a response 대답을 거짓말로 꾸몄다는 거 거짓말로 꾸며도 여튼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The left hemisphere 좌뇌가 was being asked 그죠? 과거 진행형 수동태지 좌뇌는 뭐야? 요청을 받고 있었던 거야 진행형 수동태야 과거 진행형 수동태 문법상 중요하죠 법상 좌뇌 지금 좌뇌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좌뇌는 The left hemisphere was being asked 요청을 받고 있었어 무엇을 하라고 To provide 제공하라고 A rationalization 어떤 이성적으로 그지 어떤 이성적인 설명을 제공을 하라고 좌뇌는 여기까지 목적어야 요청을 받고 있었던 거야. For behavior. 어떤 행동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 돼요. 어떤 행동.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 명사를 수식하는 PP 형태의 형용사 역할하는 PP 형태. 그죠? 뭐야? 어떤 행동에 대해 이성적인, 이제 어떤 이성적인 설명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어서 좌뇌, 좌뇌야, 잘 봐. 뭐에 의해서? By the right hemisphere. 우뇌에 의해서 행해지. 중요해. The left hemisphere.
좌뇌는 모르고 있었어요. 무엇을? 정답을. 하지만, what that didn't. 그러니까 자네는, 봐봐. 자네는 알지 못했어, 대답을. 하지만 뭐야? 네. 그것이 didn't keep. 킵의 from B는 뭐야? A가 B하는 것을 막다야, 예방하다야. 근데 여기서 이시 뭐야? 킵 A from B, 그것이 뭐 하는 걸 막지 못했어. Keep A from B는 뭡니까? A가 B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하지만 그것은 막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좌뇌죠? 연결되어야 돼. 좌뇌야. 하지만 그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좌뇌가 무엇하는 거예요? Fabricating an answer. 대답을 왜곡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대답을 지어내는 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얘가 문제군요. 예. 이 단어 중요해. 다시 정리할게요. 좌뇌는 문에 의해서 대답을 하라고 요청받고 있었어. 내용을 지불했지. 좌뇌는 대답을 알고 있지 못했어.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답을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사실이 좌뇌가 답을 꾸며서 거짓으로 말한 거죠. 왜곡해서. 만들어내는 걸 막지 못해서. 그래서 그 대답, however, 그런데 그 대답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No basis. 현실에서 그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하지만 그 대답은 현실에서, 근거에서, 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사실에서 근거를. 왜냐면, fabricate, 왜곡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몄기 때문에. 그래서, now, if this study had been limited to spirit brain patients. 그래서 지금 자, 만약, 그지? 이 연구가 had been limited, 국한이 되어졌다면, 제한이 되어졌다면,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가정법 과거네, 미안. 근데 이게 봐봐. 가정법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봐봐, 미안. 만약 이 실험이 had been limited to spirit brain patient. 다시요. 만약 이 연구가, 이 실험이 제한이 되었었다면, 그지? 그 어떤 뇌가 분리된 환자에게만 제한이 되었었다면, 이거는 과거 완료잖아. head plus pp. 그지? 제한이 되어졌다면, 근데 이거는 봐봐. 조동사 플러스 과거형이. 얘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랑. 이렇게 섞인 거, 우리는 혼합 가정법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봐봐. if가 있는 부사절과 뒤에 있는 주절의 시제가 서로를 다를 때 우리는 이러한 가정법을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실험이 어떤 뇌가 분리된 환자에게만 제한이 되어졌었더라면 it would be interesting. 그건 흥미로웠을 것이다. 그지? But not ever relevant to us. 뭡니까? 흥미롭지만, but, 아닐, but not, 아닐 것이다. Very relevant to us. 그지? 우리와 매우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중요하죠? but not은 뭐뭐가 아닐 것이잖아. 그지?
우리와 매우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릴레반트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실험이 만약에 그 뇌가 분리된 환자에게만 제한되었었더라면 그것은 되게 재밌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와 매우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닐 거란 거야. 그런데 보세요. It turns out 판명이 되었어요. 그지? 뭐가?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야. 근데 판명이 되었습니다. 뭐가? Spirit brain patients, 뇌가 분리된 환자들이 aren't, 뭐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뇌가 분리된 환자들만이, 밑으로 내릴게. aren't the only ones,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Who fabricate reasons, 어떤 이유를 꾸며내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된 거야. We all do it. 문장 삽입이죠? 예,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어. 순서와 순서별 문장 삽입. 우리 모두 뇌가 분리된 사람뿐만 아니라 we all do it. 우리 모두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지? We all need a coherent story. 우리 모두 필요로 한대요. 어떤 일관성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왜 information? 어떤 정보가, 그리고 기지? 이게 됐어? 어떤 in the story,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떤 정보가 빠진다면 우리의 뇌는 단순히 fill, 채웁니다. in filling, 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채운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details는 결국 뭡니까? false story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항이 뭐야? 왜곡된. 그지? 왜곡된 이야기라는 거야. 패브리케이티브 스토리스. 왜곡된 이야기로 우리는 이거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박사가 실험을 주최한 이유는 일단은 이제 분리된 환자들은 좌뇌 우뇌가 이제 서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 좌뇌가 이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답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해됐지? 근데 의외로 거짓으로 대답을 꾸며냈잖아. 근데 이게 뇌가 분리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요, 봐봐. 그러니까 뇌는 결국 뭐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긴 글의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잖아요. 그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연구 결론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꾸며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언어 영역을 아까 선생님이 자네는 뭐야 언어와 수리 능력을 관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능력을 총괄하는 자네는 어떤 질문 반응에 대해 무언가 이제 응답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야. 그 본능이 있으면 그것을 거짓으로라도 창작적으로도 말을 꾸며낸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뭐 이유를 꾸며내는 것을 이렇게 좌뇌, 우뇌가 분리된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좌뇌가 이제 일관된 이해 가능성, 그지? 어떤 뭐 좌뇌가 이야기를, 그지? 뭐 일관된 이해 가능한 이야기를 창작하기 위해 설명을 하거나 빠진 부분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이게 되세요? 그래서 이 글에 어떤 기만적인 뇌야. 그러니까 뇌가 보통 이제 뇌는 이제 좌뇌, 우뇌가 연결이 돼야지 서로 이제 뭐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좌뇌는 거짓으로라도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좌뇌뿐만 아니라 좌뇌, 우뇌 분리된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그런 거야.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의 좌뇌도 일관된 이해,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그지? 헛소리를 한다 이거야. 왜곡된 부분을 분명히 채워넣는다 이거야. 이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여기서 또 디테일즈가 가리키는 건 진실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곡된 이야기, fabricated stories, 왜곡된 이야기. 한마디로 뭐야, fictional. 이게 허구의 이야기, fictional. 그지? fictional stories, 허구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꾸며질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주제,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일지 불일지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네 운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지문 참고하시고 한글 해석을 꼼꼼히 잘 봐야 돼. 아셨죠? 수고했습니다.